증시에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워렌 곽핏, 피터 곽치, 찰리 멍곽까지. 어제도 맞췄어. 어제도? 응, 그렇잖아. 어제 오른다 그랬잖아. 올라버렸지. 어제 0.5%에서 한 1.2% 사이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갔어요. 1.09% 네, 딱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아, 표정 봐. 아, 나 정말 저 표정 아, 어떻게 그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야, 미치겠어. 아니, 조금 오해입니다. 정확히 맞췄잖아 내가. 아, 오해 느낌. 네.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레인지를 정할 때는 제가 이제 그걸 맞추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레인지를 정했을 때 0.5에서 1.2면은 뭐 이 정도에서 저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저 정도 근처에 올랐다는 거는 투자 심리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정말 오를 사실은 어제 한 1.5% 정도 올라도 되는 거예요. 평상 뭐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낮춰서 얘기한 건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컨센이라는 게 컨센서스라는 게 안 좋았으니까 레인지를 약간 밑으로 해서 폭을 넓혔는데 위쪽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이 조금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는 있고요. 근데 어제는 사실 독특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네, 독특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중국 위안화에 관한 이슈예요. 지금 중국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종이 쪼가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쓸 거냐?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명기하겠다는 거예요. 아, 중국이? 미국이 그 쌍방간에? 예, 그 종이에. 네. 예. 그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어제. 왜냐면은 어제 그래서 먼저 이제 다른 것보다 위안화 보면은 네. 어제 위안화가 얼마에 끝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6.745를 얘기했어요. 근데 장중에 얼마가 됐냐면 6.721이 됐습니다. 상당히 강세였죠. 강세네. 상당히 강세였는데 네? 오늘 아침까지도 6.718이에요. 또 추가 강세예요. 허강세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0.5% 0.1% 해갖고 한 0.7% 정도 지금 강세가 된 거죠. 달러 대비 굉장히 큰 겁니다. 글쎄 어제 저 중국 증시도 개장 전에 비리비리하더니 다시 올라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뭐 중국 시장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은 위안화가 아주 강세가 되면은 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강세 지금 위안화 강세를 펼쳐 좀 누가 제일 좋을 것이냐 한번 판을 깔아 보면 제가 뭐 한국이 제일 좋다. 한국이 제일 좋다. 한국이 제일 좋아요. 예. 왜냐면은 경쟁 경합 업종에서의 가격 매력이 한국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저렇게 되면 이제 금융 충격이 오면서 우리도 같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중국 중시라든가 중국 금융 시장에 휘청휘청하면서 문제가 되지만 저렇게 살짝 살짝 올려주면 중국의 구매력도 올라가고 중국의 제품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지가 생기고. 우리는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팔아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걔네한테도 팔고 저쪽에도 팔고 양수 겸장 뭐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위쪽에 붙었다. 제가 이 얘기를 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네. 네, 그 만약에 이 흐름이 진짜 맞다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공포의 자력을 확 밀어낼 수 있는 상당히 큰 촉매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뭐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어제 증시에서 시장을 한번 볼까요? 어제 증시에서 한국 먼저 보면 예. 한국에서 나타난 흐름들이 역시나 우리가 그 화학 업종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화학 업종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네. 그중에서 화장품이 강세였어요. 어허. 네. 화장품도 화학 업종에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아니면 우리가 중국의 그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판매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고 뭐 더불어서 뭐 면세, 호텔 이런 중국 라인이 완전히 싹 강세였어요. 그다음 전통 화학주 예. 이런 쪽도 다 강세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어제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었는데 오늘도 위안화가 미국 시장에서 좀 강세로 끝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조금 바통을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외국인이 좀 샀죠. 네, 어제 외국인 어제 외국인들은 4,300억이나 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그 지수를 저는 맞췄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끝났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 다시 한번 이런 5천억 가까운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예.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당겨준 거죠. 근데 그게 제가 11시 때 진행을 하잖아. 네. 그래서 11시에 딱 10시 50분에 딱 하는데 앞에 이제 우리 프로 할 때
그 캐스터가 이제 시황을 한 5분 정도 해요. 근데 네. 그걸 내가 듣는다고. 근데 한 시간 만에 천억 이상 산 거야. 그것도 대부분 반도체 이런 쪽으로 산 것 같더라고. 네. 보니까 오 외국인이 다 사나 막 이런 얘기 확 드니까 그냥 지수 네. 확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은 그걸 안 거죠. 위안화가 강세가 됐을 때 누가 제일 네. 좋으냐라는 네. 거죠. 그럼 한국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 네. 중국이 빠졌을 때 우리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반대의 부메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어제 만들게 해줬는데 네. 그 또 하나 특징점이 뭐냐면 외국이 4,300억이 있으면 카운터파트로 팔아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기관이 안 팔았어요. 개인이 팔았죠. 네, 개인은 팔았어요. 그것도 그래요. 네. 기관이 안 팔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정도 물량을 살 정도면 네. 분명히 카운터파트가 양쪽으로 다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한쪽만 되고 얘는 안 팔았거든. 이제 기관이 안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처럼 이제 태도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세진 않는데 개인들이 주력 매수했습니다. 560억에 외국인 네. 30억, 기관은 200억 파는 네. 그런 양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얘기를 했으니까 화장품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언급드리고 이제 미국 시장 오늘은 순서 이렇게 된 김에 아예 한국 시장 정리를 네. 해버리고 이제 미국 네. 시장 갔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안지영 애널 한번 나와가지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엄청 호응이 좋았던 것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호응도 좋았어요. 아, 그래요? 왜 판단하세요? 아, 나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섹터 애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그 어떤 우라가 치미는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네. 아재들하고 내가 지금 이 화장품 얘기를 하니까 이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할 수밖에 없네 하면서 막 가슴이 미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제가 받아줬는데 그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뭐냐면 여성의 화장법은 클레오파트라 이후로 거의 고정된 패턴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초 화장에서 뭐 유분 화장에서 나중에 색조 화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플로우가 있는데 거기에 쿠션이라는 게 들어갔다. 우리나라 만든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남자들은 뭐 쿠션, 아무도 이해 못했지. 쿠션 뭐. 쿠션은 뭐 저 네. 소파에 있는 게 쿠션이지. 뭐. 당구. 아, 쓰리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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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쿠션 났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이 제가 처절하다는 게 느껴졌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그 대단하다는 점. 이고 한국의 네, 화장품 네. 업체들이 또 하나 그 중국에서 한국의 고가 라인이 인정은 받는데 고가라서 잘 애매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PR 배수가 이제 순배가 좀 안 되더라고요. 한 15배쯤 되는데 네. 어제 상당히 폭 올랐습니다. 그럼 비싸냐? 한국의 이제 평균이 10배니까 15배면 되게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브랜드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C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 L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위 명품이라는 명품 네. 라인들이 네. 명품이 왜 명품이 됐을까요? 저는 명품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요소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게 명품이 되는 그렇죠.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명품은 많지만 미국 명품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서? 네, 샤넬은 명품이 되지만 코치는 명품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그 업력이 짧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품의 질이나 이런 것도 차이 있는데 근데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미세한 바느질 끝의 차이 뭐 이런 그치. 정도의 차이고 네. 그래서 내구성이 약간 더 높은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차이거든요. 그럼 왜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라면 만들죠. 그리고 사실 장인정신이 가득한 1번 1번은 칼은 명품이 됐어요. 사무라이 시대부터 칼이잖아요. 업력이 길기 때문에 근데 다른 제품 잘 만들잖아요. 1품 1번이 그건 슈쉐이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명품 반열에 못 올라가잖아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이 그래서 그런 좀 측면에서 보면 브랜드에서 명품화가 되기에는 아직 업력이 상당히 짧은데 네. 아메리나 이런 한국의 그 1위권의 그 뭐야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그쪽에 그 일단 중국 시장 기준으로는 많이 진입을 했구나. 업력을 키우고 있다. 예, 예. 그거를 저는 안지영 애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빠지면 이거는 한번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5년, 10년짜리의 관점으로 그 소위 그 우리 저기 저 아저씨 메리츠 증권의 메리츠 투자의 존 리,
짠니. 예, 짠니. 메리츠 자산운용. 예, 그분이 네. 하듯이 네. 그런 관점의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는 영역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제 화장품이 올라서 이런 얘기를 좀 나. 브랜드라는 거, 소위 말하는 명품 네. 브랜드라는 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간을 켜켜이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지 한 번에 잘 만든다고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네.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옛날에는 방판이었다고 다. 주단악. 주단악, 줄이야. 네, 또 피어리스. 피어리스. 네. 아 진짜 그거. 그러면서 딱 옆에 또 이렇게 꽁쳐갖고 오는 게 있어. 랑콤 외제. 아. 요거는 사모님 특별히. 아. 랑콤. 잘 사셨네요. 그럼. 네, 근데 사실은 이 화장품 자체는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집에서 글리세린 사가지고 뭐 이렇게 요즘 수제 화장품 만든 사람 되게 많아요. 레몬즙 짜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면 괜찮은 화장품 되거든요. 아니, 사실 그것도 뭐 거기서 다 만드는 거 아니야. 한국 콜마에서 다 만드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이런 거는 사실 가방 백도 그렇게 큰 차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중국에서 브랜드, 다 만든다면서요. 브랜드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훼손시키면서 신뢰지 신뢰. 네, 장기간은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그렇지. 것이죠. 네. 네.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미국 시장 한번 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그 S&P는 0.18% 올랐고요. 다우는 0.24% 상승, 나스닥은 0.03% 상승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7 올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다 반영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네. 나스닥 바이오는 0.27% 빠졌고요. 주요 업체들 보면 뭐 아마존은 0.3% 빠졌고 애플은 0.6% 올랐습니다. 알리바바가 0.3% 올랐고 특징적인 게 가민이 17% 올랐습니다. 어디요? 가민. 가민 저거잖아요. 저 위성 그 GPS로 네비게이트, 네비게이트. 그 손목 시계 차거나 네. 뭐 이렇게 뭐 하는 건강 제품이죠. 네. 건강. 근데 사실 가민 진짜 후졌거든요. 네. 써보면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아니, 많이 써요. 진짜 나는 우리나라 네비게이트 이런 거 네비게이션 있잖아. 네. 이게 넘버원이야. 그러니까 그거 쓰다가 이거 쓰면 이것을 던져버리고 싶어. 던져버리고 싶어. 그리고 메모리도 네. 뭐 500메가 막 이렇게 들어. 네. 이런 지금 이게 완전 깍두기 폰 때나 쓰던 이런 건데. 네. 맞아. 딱 하나 종이 조금 튼튼하긴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쓸 수 있다는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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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써보니까 그런데 제가 자전거 탈 때 필수품이라 네. 쓰는데. 막 우라같이 밀어요. 이따위 네. 거를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다니.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옷을 입는데 네. 어떻게 옷을 입냐면 그 소위 말하는 그 네트워킹이 되는 이 애플리케이션 업체들하고 막 합종 연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딱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진 제품을 만들고도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국의 제조업체들도 꼭 해서 이렇게 합종 연행을 잘하면 참 좋겠다. 얘네들 갑자기 이익이 빵 하고 늘어요. 예상치보다 한 27%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17%나 올랐습니다. 어제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잉, 모토로라, 케이던스가 계속 강세인데요. 어제 케이던스 뭐 회사 얘기하느라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일종의 굉장히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예.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여러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냥 거기 그거를 구동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왜 궁금해서는 왜 케이던스가 이제 52점 회사 잘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왜 그까 생각해봤더니 IoT. 아, 혼자 뭐 랩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지금? 혼자. 아 죄송합니다. IoT 네. 이 IoT 시대에 굉장히 최적화되는 회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사실 이쪽에서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드디어 5G를 이용한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이제 슬슬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쪽에서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몇 개월 정도나 후에는 이쪽에 몸을 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IoT 관련 관심 좀 가져보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또 IoT 네. 세계가 올라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5G가 딱 되면 IoT에 딱 네. 접목이 되는 네. 거니까 근데 5G도 많이 올랐어요. 네. 이 IoT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열어주었듯이요. 네. 예, 그리고 유로달러 보면은 1.134로 0.07% 올라서 거의 변동 없고요. 달러 지수 96.39 이것도 0.05% 올라서 거의 변동 없습니다. 달러 원은 1123원 25전으로 어제보다 소폭 올랐어요. 예. 그러면 오늘의 여건은 한국 주식시장의 여건은 어제 꽤 많이 달렸기 때문에 오늘은 숨 고르기를 살짝 할 수도 있는데 있으나 앞서 모두 말씀드렸듯이 위안화가 추가 강세였고 미국 시장에서 오늘 또 장중에 위안화가 강세이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나쁘게 볼 건 없다. 팔 필요가 없다. 네, 그러면 그것과 그것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어제 많이 달렸던 부분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미국 시장이 횡보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 여기에다가 위안화가 추가 강세될 것이냐 여부
의 변수가 서로 결합하면서 한국 시장에 나올 것이다. 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유가가 또 올랐더만요. 유가 올랐어요. 56달러서. 요거는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 같습니다. 1.4% 올라서 57.25예요. 57달러 넘어갔어요. 예, 이제 뭐 장난 아니고 금은 뭐 소폭 0.26% 빠졌고 구리도 또 1.4%나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국 주식 입장에서는 뭐 약간 플러스 변수다. 근데 이제 메인 변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인 변수는 역시나 위안화가 약세로 다시 전환할 거냐, 추가 강세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오늘 변수 중에 가장 힘이 센 변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원 달러 원도 결국 강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통 싱크로 이게 그 뭐죠? 비슷하게 동행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화 강세하고 한국 주식시장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 어제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만 오늘 뭐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제 좀 숨은 골라야 된다. 네, 어제 올랐기 때문에 숨은 고를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센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공포의 마력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다.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꾸 요즘 제 주변에서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늘지. 약간 좀 무서워요 이제. 경계심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경계심이 있을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 탐욕의 마력 가운데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탐욕의 마력에 들어가면 공포심이 싹 없어지고. 마력이요, 자력이요? 자력인데 네. 그 마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마력 뭐 말의 힘? 아니요, 그 마법사의 힘. 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했는데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네? 10월 말, 11월 혹은 뭐 12월 말에 대비해서 흔히 한 50%씩 올랐어요. 흔히 실제로 50%씩 올라간 것들. 게 굉장히 많아요. 바닥에서 딱.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그 우리 정치진 프로그램 사무실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그때 고생 많이 했지 다들 막 이렇게 했는데 몇 개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더라고. 야 그게 10월 말 10월 29일 막 이럴 때잖아. 그렇죠. 야 지금 그 가격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대표님 그때요 이러이러한 종목들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고 순현금 있잖아요. 순현금. 네. 순현금보다도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 70%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줄비했다는 거지. 근데 그 회사들을 다 보니까 다 신용이 털리는 거야. 그렇죠. 네. 신용 반대 매매. 네. 그리고 장중에 막 그날 22%, 23%씩 빠지는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결국은 그런 회사들이 다 올라와서 그런 회사들은 크게 보면 지금 보면 한 최소 50% 이런씩 다 반등해 있더라고 보니까. 네, 지금 네. 안 그래도 야 이게 어떻게 뭐가 짜웅이 맞는데. 네. 우리 서로 우리,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희 지점에 우리 김모 주임한테 네. 야 신용과 그 지금 주가의 연관계수가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나는 네. 추정이 된다. 이거 네.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네. 와 10분도 안 돼서 딱 만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1년짜리인데 이게 2년짜리로 해서 한 2016년부터 한 훨씬 더 정확한데. 카메라 한 대 더 사야 되겠다. 네. 한데 이게 이쪽은 이제 거래소예요. 보시면은 연관성이 있긴 있는데 연관성이 조금 적고. 네. 코스닥 거의 동행인데. 아, 그러네.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이 색깔 있는 게 네. 신용장구인데 신용장구는 약간 저희가 그 작업은 안 했어요. 뒤 네. 앞으로 3일 밀어야 돼요. D+2일 결제 때문에. 그렇지. 그럼 그걸 이렇게 밀면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그 신용 제가 그래서 신용장구 말씀드리고 네. 우리 그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 청취자 중에 네. 피트황? 네. 피트황이라는 분이 피트황이 청취자 수준이 아니시고. 네. 그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치과 의사야. 아 그래요. 배당주 투자에 관련해서 굉장히 아 그래요. 아 약간 공학동가 봐요. 네.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치과 의사. 제가 그날 신용장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용장구 오실레이터를 그래가지고 그 나한테 전화 온 거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니 나한테 일주일 전에 전화 와서 전화가 메시지가 와서 본인이 이런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인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건전한 거 하셔야죠. 또 내가 네. 그분 책도 읽어봤거든. 그래서 네. 그분이 아 감사하다고 그때 책을 50권 준 거야. 피트왕의 배당 투자 그거 있잖아. 네.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네.
제가 책 욕심 많은데 우리 지금 투자 네. 그때 오신 분들도 일부 못 받았는데 아, 네.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읽으면 다 발표를 해드리는데 네.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걸 봤거든. 네. 야, 그거 잘 만들었더라고. 네, 네, 네. 그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 네. 나중에 한번 그거를 우리 뭐 댓글창이나 이런 데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네. 극점에 가면은 네. 확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네, 네. 오실레이터가. 아, 그거 괜찮더라고. 네. 아주 아주 신빙성이 높은데 제가 어제 이, 저 우리 김모준이 만들어진 자료를 보건데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거의 싱크로율이 높다. 그만큼 개인들이 거기서 많이 네, 신용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한 6배 반 차이가 나는데 신용 잔고량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게 코스닥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근데 이제 제가 2016년부터의 궤적을 한번 보니 점차 늘어나요. 그것까지 감안도 해야 되는데 점차 늘어나는데 어찌되었건 6조대 중반, 6조대 중반이 고점이었으니 6조 부근 도달하는 부근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때 가면 아무도 경계를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얘기를 해줘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경계를 안 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쫄지마 하지만 그때는 바뀌겠죠.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때는 저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 시장인 거예요. 마력이라니까 마력. 우리도 예. 곽 부장장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 근데 진짜 아직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니, 진짜 네. 주식 투자를 네. 주변에 잘하는 분들은 정말 그렇다니까. 이 서준식 부사장도 그렇고 네. 정채진 프로도 그렇고 그때 사더라고. 그럴 때 가장 네. 어려운 아니, 것 같은데 최소한 안 팔아. 최소한 안 팔고 근데 그게 왜냐면 그분들이 진짜 뭐 심지가 확 굳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한 거지. 네. 그리고 연습을 했을 뿐더러 그 돈은 그 주식을 산 돈은 다 본인이 벌어서 산 돈이야. 빌려서 사지 않았다고. 네.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남의 돈 빌려서 그거 2.5배 이렇게 사버리니까 네. 그 우리 증시 표현으로 후달리죠. 아 네. 진짜 후달리지.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레버리지라는 것도 쓸 땐 써야 돼요. 또 증권회사에 또 권유도 하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현금 투자로 해야 돼요. 그것도 장기간에 필요 없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절대 내년에 딸내미 치울 돈으로는 딸내미 치운 남편을 딸내미 결혼시킬 돈은 절대 주식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심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면 성공을 했거든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맞췄는데 어우 열받는 거야. 내가 그때 돈 있는 걸 쫙 갖고 와서 쭉 그때 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났을 텐데 그 뒤늦게 시뮬레이션을 들린다고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망조가 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주식은 진짜 안 당해야 돼요. 크게 안 당해야 돼. 그렇죠. 예, 네. 짜질구리하게 먹다가 크게 당해서 개인들이. 그리고 이제 서준식 부사장님 그때 강연했을 때 한 내용 중에 제일 재밌었던 대목 하나가 2,800명인가한테 설문조사했었잖아요. 자신감 있는 남성. 제일 많이 꼭지에서 4,800 가구. 제일 바닥에서 매도하는 사람 누구냐? 자신감 있는 젊은 4,800명. 남성. 4,800명 설문조사했는데 자신감 있는 남자. 네. 저는 그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네. 진짜 많이 했는데. 많이 알고 성공하신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패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맞아왔는데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 안 좋은 걸로 보여지는 전 세계가. 그래서 그럼 이건 팔아야지 하고 그때 파는 결정을 하는 거죠. 똑똑하신 분들이. 근데 시장은 똑똑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심리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많아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은 거울을 보시고 난 널 안 믿을 거야. 이거를 투자할 때 항상 외치셔야 돼요. 아, 나 진짜 강연 6개를 다 들었지만 서준식 부사장 강의가 제일 좋았어. 제일 좋았어. 탁월하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들로 많이 봤잖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나하고 워낙 많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경제TV에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사실 다 좋았지만 아 서준식 부사장이 너무 재미도 있고 그런 재주가 있으시대. 그 양반이 체험담이니까요. 체험담이니까 네네. 분유값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어? 분유값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아네 아니 그 양반이 그 나는 솔직히 몰래 MBA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삼성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삼성 자산 운용 다녔거든. 네네. 내가 그 양반 알 십몇 년 전에 알았을 때 나도 그때 애가 어렸을 때고 근데 아니 워낙 그 엘리트 같고 막 또 유학도 갔다 오고 삼성 다니고 그래서 그런데 그 강연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소확행이 자기 부인의 소확행이 뭐냐면
저거라는 거야.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 뭐냐면 과일을 박스채로 사는 거래. 네. 아니 과일 그러면 박스채로 사지 그러면 네. 과일 한 개 두 개 사서 먹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네. 난 진짜 좀 먹먹하더만. 다 네.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네. 주식 투자자들은. 네. 그래서 가치 투자자.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또 성공도 성공의 어머니가 이 시장입니다. 예. 실패의 경험으로 반출을 해서 자기를 돌이켜야 하고요.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해서 그걸 업력으로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누적적인 성공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뭐 그날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한번 해보시죠. 곽 부장이 참 좋은 게 어제 같은 날 잘 맞췄거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철학적인 거 다 갖고 와서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 같아. 투자자들을 다스린다기보다 내가 여기서는 좀 다스림을 당해야 된다. 네, 그런 네. 느낌이야. 아니, 건전한 그 투자 문화 창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네. 아니 왜냐면 우리 뜻 있는 분들이 창달. 실제로 뜻 있는 분들이 네. 걱정을 해. 이렇게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잘 맞추기 시작. 그때부터. 뭐가 바뀐다는 거야. 아. 우리는 바뀌지 맙시다. 아직 우리는 절대. 사이렌의 소리를 안 듣고 있어요. 그때 아. 조심하. 지금 이렇게 항상 그래요. 제가 보면 공포의 마력이 아직 안 끝났을 땐 조심합니다. 늘 공부하고. 예, 탐욕의 마력에 들어가면 조심성이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걸 뭐라 그러지? 경계를 안 하는 거? 부주의해져요. 부주의해집니다. 맞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계좌는 쳐보게 되더라. 잔고는 쳐보게 되더라. 자, 그만하세요 이제. 네, 아,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셔야죠. 네. 예, 저희 함께해 주신 주식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